길은 클리퍼로 밀어놓은 자리도 끝에를 손을 깔끔하게 정리를 해줍니다. 지금 원장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귀를 많이 이렇게 다듬어 보셨고 그래서 쉽게 하는데 초보자인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많이 해보시지 않으신 분들은 여기 자를 때 귀는 한번 피나면 지혈이 잘안 돼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엄지랑 두 번째 손가락을 이용해서 끝을 잡아가면서 가위질을 해요. 그러면은 내 손이 다치면 다쳤지 이 아이는 귀가 상처나진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좀 생각해 두셨다가 이용하시면 될것 같아요. 귀 끝에도 싹싹싹싹 빗은 다음에 끝 라인만 똑바로. 머리 부분도 이제 클리퍼 해놨던 선 연결을 깔끔하게 하시고, 먼저 하시고. 이때 여러분들 실수한 저도 그때 한번 그런 적 있었는데 간혹 실수할 수 있는 부분이 지금 원장님처럼 이렇게 귀를 내린 상태에서 귀 다치지 않게 조심히 이렇게 컷을 하셔야 되는데 귀를 이렇게 까서 자르다가 요 뒤에 라인 연결해야 되는 라인까지 날리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지금 원장님처럼 귀를 내린 상태에서 정리를 하셔야 되는 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기 얼굴 라인하고 그거를 연결하는 거를 좀만 설명을 해주세요. 얼굴 여기 주둥이부터 해가지고. 입술 끝 라인, 입술이 여기 있잖아요. 입술이 찢어진 부분 여기서부터 찢어져. 이귀 끝에까지 일직선이라고 보시면 돼. 귀 끝으로. 이렇게. 여기 보면 입술 끝 있잖아요. 거기서부터 이 귀, 여기 시작되는. 머리는 약간 해모 모양이라고 해야 되나? 해모 머리를 해모 망치 이런 얘기. 망치 모양 네모난 건데요, 그건? 그럴 정도로 이렇게 이제 그 해모의 머리 끝부분만 약간 둥글게 해주는 스타일이라고 보면 돼. 여기는 똑바로 타고 보시면 돼.
꽃이 이렇게 생겼어요? 그 배들린턴 테리어 컷, 얼굴 컷은 완전히 이렇게 눈을 이렇게 가리게끔 하는 특징이 있는데 그 이유가 뭐예요? 이게 이제 사냥개니까 눈빛이 상대한테 들키면 사냥감이 도망가겠지. 그러니까 상대에게 안 들키려고 눈을 가려주는 거지, 눈빛을 안 들키려고. 그럼 여기서 이런 질문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는데, 이 강아지 잘 모르는 분들은 눈을 이렇게 털로 가리면 그래도 시야가 사냥이 그 목표는 얘네는 이제 그 후각, 청각 다 굉장히 발달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제 눈도 물론 시각도 중요하지, 시각도 중요한데 시각은 이제 약간 이렇게 그 털 사이로 얘는 보죠. 그렇지만 상대방은 못 보게끔 되어 있지. 그렇게 미용을 한 거죠.